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현대 투싼 NX4 가솔린 1.6 터보 이륜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2021년식 78,000km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되게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좀 멀리서 보면은 군청색? 이런 느낌도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네, 사용감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멋져 보이는 헤드라이트부터 여기 데일라이트, 안개등, 방향 지시등까지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흠잡을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전 차주분이 여기 소소하게 카본 스티커를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깔끔하지만 위쪽에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9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6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 가장자리에는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완벽하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너무 관리 상태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6:4 폴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 차주분께서 또 이렇게 예쁘게 네, 옷을 입혀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킵 네,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이용해서 슈 네, 완전히 고급스럽게 내려가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테일램프 보셔도 네,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석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오, 완벽해요. 외관상 흠잡을 게 없고요. 이게 투싼 신형이잖아요. 근데 외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각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조금 멋있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브라운 시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고요. 바닥은 깔끔하게 매트로 깔아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 도어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빠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외관 상태나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오,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전자계기판 들어가져 있고 키로수 78,107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대시보드를 네, 신작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2채널 블랙박스와 이심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계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뭔가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게 멋진 그런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렇게 터치식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풍량도 이렇게 높이면 네, 완벽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고 양쪽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자 파킹 센서, 드라이빙 모드,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 옆에 깔끔하게 컵홀더 들어가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도
같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넓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앰비언트까지 이제 예전 차주분이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도 은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까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답게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성능 기록부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게 준준형 SUV잖아요. 근데 외관이나 안에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보시고 구매를 원하신다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